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4회 대기한 경기사 연소공학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연료의 연소 형태 묻고 있죠. 액체연료의 연소 형태인데 어떤 액체연료? 대부분의 액체연료가 지금 다 있고요. 지금 보니까 결정적인 힌트가 이겁니다. 열을 받아서 증기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연소예요? 액체연료가 대부분 하는, 증기가 됐다는 얘기는 증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발연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연소 뭐예요?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 그 연료 중에 있는 산소를 써서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그리고 연소할 수 있는 애, 다이너마이트 같은 애, 이런 애죠.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여러분, 언제 출제됐냐면, 18년 4회. 19년 4회. 전부 다 지금 4회. 조금 난이도 조절이 필요할 때, 그때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 연소 범위의 특징 정도는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 상한가스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니죠. 하한가스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상한가스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해설에 나와 있는 특징들 정리해 주세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자, AF의 계산과는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럼 뭘 보셔야 돼요? 이거 무게 기준이냐, 부피 기준이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무게 기준이네요. 자, 그러면 AFR은 연료 무게 분의 공기 무게비예요. 자, 그러면 지금 휘발유죠? 그럼 휘발유 연소될 때, 자, 탄소가 8개니까 CO2 8개고요. 수소가 18개니까 절반, H2O는 절반 9개가 되죠. 자, 그러고 산소 개수를 맞추시면, 산소 개수는 어떻게 맞춰요? 자, 여기 산소가 몇 개? 16개, 9개 합쳐서 25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25, 12.5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소 반응식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연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연료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분자량이 114예요. 그럼 114g일 때 필요한 산소 값이 2분의 25 곱하기 32g이죠? 그죠? 우리는 뭘로 하니까? 지금 무게, 질량 단위로 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넣는 거죠. 연료가 114kg일 때, 그죠? 공기는요, 우리 산소 값을, 공기 중에 질량비로 산소 값은 0.23이 들어있, 그 23.2% 들어있죠? 그래서 산소를 0.23으로 나눠주면 공기의 무게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산소 값이 얼마예요, 지금? 네, 2분의 25 곱하기 32g이고요. 요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0.2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와요? 15.2 나오네요. 15.12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24번 보겠습니다. 등가비, 공기비 항상 나오죠, 여러분. 자, 우리 등가비는 공기비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비가 1일 때, 그죠? 공기비가 1보다 클 때, 공기비가 1보다 작을 때 나누면 공기비가 1일 때가 완전 연소, 공기비가 1보다 작을 때가 불완전 연소, 연료 과잉. 그래서 누가 제일 많아요? 네, 매연이라던가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가장 많이 나오고, 완전 연소에서는 CO2가 제일 많이 나오고, 공기비가 1보다 클 때가 산소 과잉이죠. 공기 과잉. 그래서 어때요? 싹스, 낙스 같은 산화물들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이 식죠. 그래서 열 손실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연소 온도도 좀 낮아지게 되면서 저온 부식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런 것까지 여러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등가비는 그러면은 공기비가 1일 때 등가비도 1이고, 반대로 등가비는 공기비의 역수기 때문에 1보다 작으면, 공기비가 1보다 작으면 등가비는 1보다 크고요. 공기비가 1보다 클때 등가비는 1보다 작아요. 그죠? 그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겠네요.